퀴즈. 오케이. 자, 3대 28 봅시다. 자, 아까는 X는 1에서, X는 1에서 연속일 때를 뭐 미정계수 구하라고 했었고, 이 연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값이랑 무슨 값이 같다는 걸 푼다고? 극한값이랑 뭐 같다? 함수값이 같다는 걸로 푸시면 그만이에요. 이거 이해봤어? 자, 근데 미분가능이라는 거는, 미분가능은 연속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애란 말이야. 맞아?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되는 조건에 만족을 해야 돼요. 일단 너는 연속해야 된단다. 연속해야 된다는 거는, 방금 이걸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. 김아씨에 가면은 F1에서 함수값이랑 X가 1로 갈 때 FX가 일단은 같아야 돼요. 첫 번째로는. 이거 이해갔어?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 되려면 이게 연속한다고 해서 항상 미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. 맞아? 이렇게 내가 완전히 꺾여진 경우 같은 경우 얘는 뭐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라서 다시 얘기하면은 내 말 알아들었어 방금? 자, 미분 개수가? 미분 개수가? 같아야지만 미분이 가능해져. 이게 동글동글동글동글 해야 되죠. 이해갔어? 그럼 뭐야? 좌미랑 누가 같아야 돼? 오미가 같아야 돼. 이해가요?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가 프라임 때려서 1 집어넣은 거랑 여기 프라임 때려서 1 집어넣은 게 똑같아야 된다고. 이해갔나? 자, 해봅시다. 첫 번째 걸 해볼게요. F1이라는 건 어디 있죠? 여기. F1은 몇이야? 5. 5죠? 대답을 하네. 자, 이게 X가 1로 갈 때 이거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. 맞아? 이건 지금 1 근처인 거잖아. 당연히 여기 집어넣은 글자가 똑같을 거고. 그럼 뭐야? 이거는 다양한 수가 집어넣는 것만이죠? 네. 내 말 듣고 있나? 네. 그럼 뭔데? A 플러스 B. B겠네? 그럼 뭐야? A 플러스 B가 몇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? 오. 이게 첫 번째예요. 이게 돼야 되는 거야. 이해가요? 연속에 대한 미분 가능을 논할 수 있으니까. 자, 좌미랑 우미랑 한다는 거는 그냥 이게 지금 1보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고 얘는 1보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잖아요. 맞아?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1 각각 집어넣으니 똑같게 하면 돼. 이해가요? 자, 얘 미분해봅시다. F'X 해볼게요. 얘 몇이 돼? X가 이거 작을 때. 그다음 얘는 뭐예요? 5X 곱하기? N. 옳지. 이게 X가 1보다 크거나 맞을 때라는 거잖아. 여기 1 집어넣을 거 없죠? 그냥 미분 개수가 A인 거야. 맞죠? 그 다음 여기는 1 집어넣으면 뭐야? 5n 5n은 뭔 거야? 5네? 그럼 a는 틀렸네. a는 뭔 거야? 5n은 5n 거죠? 그럼 b는 뭐라고 해야 돼? 마이너스 뭔 거야? 5n은 5n 거죠? 이거 이해갔어요? 할 수 있겠지? 넘어갑시다. 너가 알아서 하세요. 너가 알아서 하시고 그냥 얘들아 이거는 올려봐. 여기 1 집어넣고 1 집어넣는 게 같은 게 미분값이랑 그게 똑같은 거예요. 연속하고 있는 게 어차피 여기 1 집어넣고 1 집어넣는 게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분 미분해서 또 1 집어넣고 1 집어넣는 게 같아야 돼. 이해가죠? 자, 내려갑시다.